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의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5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강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명옥, 박남순 의원이 사직했습니다.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완진, 이경옥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 강대호 의원의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5월 15일 1차 회의에서는 의안 상정 시기 결정의 건과 이호기 의원회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각각 심사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신상 발언과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완진 의원은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경욱 의원은 지난 12년간의 의원 생활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곧 다가올 제8대 강남구 의원 및 동료 의원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신상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강대호 의원은 집행부에 곧 다가올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 상의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복지정책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호기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한 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한 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되는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승미 의장은 주변 여건들이 쉽지 않아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 기필코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하고 민생 안정 및 강남구민의 삶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하며 제26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래 들어 자주 발생하는 기습폭우에 전국에 피해가 속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도 당황하는 일 없이 기본적인 대처 방안을 숙지하시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구의회 아나운서 최란이었습니다.